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기도하고 모압 땅으로 떠났더라. 이러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기근이 들어서,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 이 이야기만 나오거든요. 그래도 그들은 모압 땅에 도착해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래도 믿음을 유지를 했어요. 믿음을 유지를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고, 말년과 기로온 이두 아들은 이제 장가를 보내서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두 사람의 이제 남편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며느리들을 얻어서 정말 또 계속 잘살 것만 같았는데, 이제 10년 만에 두 아들이 갑자기 다 죽게 됩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두 아들도 돌아가시고, 이제 세 여인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세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너무 슬펐어요. 정말 잘 살려고 이 땅에 왔는데, 이렇게 슬프게도 이제 남편도 돌아가시고, 이제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결정을 이 사람이 내렸냐면, 아,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두 며느리를 불렀어요. 얘들아, 이리 잠깐 와봐라. 오르바와 룻을 불렀습니다. 내가 나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곳에 와서 잘 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남편도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내두 아들도 돌아갔으니까 나는 아무래도 나의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두 며느리도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짐을 다 꾸려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뭐 세상을 많이 살았으니까 괜찮은데 내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아직 젊고 또 살아야 할 날이 너무 많은데 아, 이 아이들을 아무래도 이 땅에 그리고 베들레헴은 나의 고향이지만 그 오르바와 룻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압 땅이 자기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아무래도 너희 집으로 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떠나는 도중에 이야기를 하니까 두 며느리가 어머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막 펑펑 울면서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나오미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오르바야 너네 집으로 가서 또 너에게 주어진 나머지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해라. 지금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 너네들이 어떻게 기다리겠니? 기다리다가 너네들도 나이 다 먹고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형이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고 죽게 되면 이제 동생이 대를 잇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오미는 내가 지금 가서 아기를 낳는다고 해도 그 아기가 커서 장성한 성인이 되기까지 너무나 많이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대도 하지 말고 너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제 오르바는 울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어머니 저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또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입니다. 저의 고향은 이 모압 땅이 아니라 이제는 저의 고향은 베들레헴 땅입니다. 이렇게 하고 룻이 강한 결심을 하면서 어머니 앞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은
뜻을 굽히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가 베들레헴 땅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인 채로 이렇게 그 베들레헴 땅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성경 룻기라는 성경이 쓰여지기까지 하나님의 얼마나 디테일하고 섬세한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룻을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룻을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들어오게 했고, 룻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듯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 뭐 다른 사람 다 이방인이고, 오로지 유대인, 선민의식이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 기록된다는 것은 이방인은 기록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 여인 룻이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영광을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럼 룻은 이미 결혼을 한번 했어요. 결혼을 한번 했고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땅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사람의 계획과 다릅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눈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때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사람에게 관점을 두고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은 사람의 관점, 또 사람 눈치, 또 사람들의 생각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좌우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조용히 있을 때 하나님과 독대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막 흘러갈 때 나도 정신없이 흘러가 버리고, 큰 요번에 많은 비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안양천 이 지역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목동 지역에도 지하 살고 있는 분들은 침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이 막 들어와서 물을 뿜어내고, 또 안양 쪽에 살고 있는 교회나 이런 또 목사님들도 막 침수가 돼서 가정들이 또 어렵고, 이번에는 그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빌딩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위로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또 회복되고, 또 국가의 지원과 많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마철에 다 쓸려가 버린 이러한 나무들이나 모든 기물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자칫 중심을 잡지 않고 있으면 장마철에 큰 홍수에 쓸려가 버린 이 나무들이나 물건들처럼 우리도 세상 기류에 쓸려가 버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풍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갈때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방 여인 룻은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 너무나 한탄스러워요. 정말 그 외국에서 온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일찍 죽었어요. 아이도 없이. 그리고 자기는 과부가 되었고, 또 과부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왔습니다. 거기에서 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삭 죽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거지죠, 거지. 이삭 죽기. 남이 농사지은
짓고 나서 남은 곡식들 이렇게 걷어서 먹는 그러한 형편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 성경의 이야기 속에 기록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 내가 진정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고 내가 정말 믿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 그때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부모님과 시부모님과 남편의 믿음을 따라서 온전하게 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모압 땅에 남는다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그모스 신을 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오니 저는 어머니를 기필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룻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지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조금 초라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조물주이십니다. 비와 바람과 번개를 다 다스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비를 멈추기도 하시고 땅을 가뭄에 있게도 하시고 가뭄의 땅에 비를 내리기도 하는 그러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고 조성하고 인도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